유성구 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된 황정화 박사가 네. 뭐 거기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호태정 전 시장이 서구 갑으로 가는 거 아니냐? 아마 당에서 실제 여론조사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. 네네. 호태정 시장이 아마 좋은 결정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냥 유성구 을에 남을 것이다. 좋은 결정. 그렇죠. 한필영 실장님 입장에서는 서구 갑만 안 오면 다 좋은 결정. 들리는 얘기로는 조승래 의원이 워낙 막강하다. 인지도도 그렇고 또 의정활동도 열심히 했고 아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. 네. 그 시대에 맞는 정치인은 그때그때 달라진다. 뭐 그거는 들고 짜도 이건 돼봐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